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전설의 그 게임이 모바일로 나왔습니다. 바로 전략적 팀 전투 게임 TFT. 뭐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출시일이 얼마 안 남은 이 게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권한을 얻어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PC판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잠깐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바일로 잘 이식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 요 게임 출시 전에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자자자 시작입니다. 헐, 펭구 펭귄이에요. 먼저 이게 캐릭터를 골라야 합니다. 예, 속칭 회전초밥이라고 불리는 그건데 여기서 제가 캐릭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뭘 골라볼까? 챔피언들 머리 위에 무슨 아이콘이 떠 있잖아요. 이게 얘가 들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예, 골라볼게요. 맨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리를 배치를 해서 이 몬스터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디펜스랑 그리고 PVP가 합쳐진 그런 게임이에요. 우선은 얘네들 잡아가지고 이 턴을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돈으로 새로운 챔피언들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케이틀린을 뽑을 거거든요. 케이틀린 같은 경우에는 시공관이랑 저격수라고 써져 있죠. 이게 이 챔피언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 특성들을 막 조합을 좀 짜가지고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예 그런 게임이에요. 설명보다 이게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똑같은 챔피언을 3개를 뽑으면은 이성이라고 해가지고 진화를 합니다. 얘는 원거리 공격수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배치를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이 자르반이죠? 얘는 특성이 악맥의 별이랑 수호자인데 얘가 좀 몸빵하다가 뒤에서 케이틀린이 저격수로 촥촥촥 잡아낼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특성이 여러 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챔피언을 또 뽑아서 이 특성을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동일한 챔피언을 다시 구매를 해보래요. 한 개 더 있으니까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제가 지금 맞출 수 있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시공간 특성을 갖고 있는 애를 하나 더 뽑으면 이 특성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시너지 발동. 와! 시공간 발동됐습니다. 이러면은 시공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4초마다 모든 아군의 공격 속도가 15%씩 늘어나요. 시공간을 갖고 있는 애가 4마리가 있으면요 공격력이 무려 35%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스케일 트리 타는 것 마냥 어떤 특성을 타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은 이성 챔피언을 이제 만들 수 있군요. 드디어 케이틀린 3마리가 뽑혔기 때문에 이성을 진화합니다. 부. 그러면 이제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시공간 챔피언을 계속 모아볼게요. 오케이, 시공간이 어딨나. 시공간 블리츠 크랭크가 시공간을 들고 있군요. 그 다음에 바꿔볼게요. 시공간 들고 있는 애 자르반을 빼고 블리츠 크랭크를 넣겠습니다. 이러면은 시공간 3개가 되죠? 시공간 한 마리만 더 뽑으면 돼요. 오, 이제 유저와의 배틀이거든요. 뭐 실제 유저는 아니고 컴퓨터겠지만. 이거 지냐 설마? 안 돼. 야, 이걸 쳐? 힘내, 힘내! 그렇지! 이렇게 이기면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줍니다. 현재 제가 1등이에요. 보시면 싸움꾼 특성도 이제 활성화가 가능한데, 말파이트 있군요. 말파이트를 딱 넣어주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패를 뺄게요. 자, 트패를 빼주고 싸움꾼을 말파를 딱 넣어주면은 특성이 두 개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챔피언 자체보다 시너지가 더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싸움꾼 특성은 체력을 300을 더 얻습니다. 그러니까 몸빵이 더 세지는 거죠.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은 이렇게 한 마리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키키. 이번엔 키키. 아까랑 키키랑 붙었었나? 가볍게 이기네요 제가. 좋아. 시공간 특성 때문에 오래 싸우면 오래 싸울수록 공격 속도도 늘어나거든요. 지금 보니까 시공간이 없어요. 이러면은 새로고 수침해서 오, 케이틀린 겁나 많이 나왔어. 이제 삼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케이틀린 삼성 되면 겁나 세지는 거거든요. 봅시다. 이게 중간중간 뽑을 수 있는 라운드가 있어요. 약간 쉬어가는 시간인데 여기서는 제가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늦게 뽑습니다. 자, 봅시다. 오! 이러면은 지금 아니면 와!
케이트린 삼성 완성. 얘는 필요가 없어요. 팔아버리고 팔게 되면 이렇게 아이템이 뜹니다. 오, 시공간 4개 발동. 이러면 이제 공격 속도 35% 증가입니다. 땡겨 죽음 해버려. 앞에 알파가 든든하게 몸빵 해주면은 나머지 우리 딜러들이 처리를 해줄 겁니다. 순식간에 뚝딱 패버리는 모습. 자, 전리품 획득. 자, 그 다음에 요 대검을 이즈리얼에게 옮겨주면은 수호천사 한 번 부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조합했습니다. 예, 이게 또 어떤 아이템을 조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아, 제가 가볍게 그래도 뭐 딱히 제대로 안 해도 그냥 승리 각이긴 해요.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진짜. 자, 몇 명 남았죠? 뭐야, 이겼어, 내가? 뭐야! 아니, 너무 싱겁잖아. 자, 그렇다면은, 이제 튜토리얼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유저와 직접 한번 패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 근데 이게 좀 나온 지 이제 좀 됐고요. 그리고 고인물들이 좀 많거든요? 제가 상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꼴등만은 좀 면해봅시다. 예. 보자. 저는요, 카직스. 잠입자 한번 해볼게요. 얘가 약간 암살자 느낌이거든요. 잠입자는 전투 시작 시 얘는 이렇게 암살자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가 나왔죠? 오케이. 아니 이거 뭐야? 이러면은 다 팔아야 돼.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난 할 수 있어요. 시작부터 2성을 얻고 시작하는 거는 이건 가야 돼. 뽀삐 몸빵 세우고. 아 그래도 2성이라 든든요. 오케이. 이거는 할만할까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딜러가 없어서. 딜러가 없어. 딜러가. 야 근데 뽀삐 딴딴한 거 봐. 그냥 패는 돼요? 자 3대2라는 거 오져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무승부 가나요? 오 이겼어! 역전! 아 시공간 갑니다. 시공간 애쉬 먹어야 돼. 애쉬는 내 겁니. 아 잠깐만. 아 이즈로 먹었어야 되나? 아 뭐 이즈 나오겠지 뭐. 좋아 이기긴 이긴다 아직까지는. 자 집중해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천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몸빵 하나로는 좀 부족해. 천상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천상이 회복이 있잖아. 자 몸빵 둘 일단 생겼어요. 애쉬 생기면은 애쉬한테 꾹꾹 넣어주고. 자 여기가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자 아이템 연은 나왔고. 오 뭐야. 오야 이거 대박이네. 이건 좀 아껴놨다가 써야 되나 그러면? 이 개사기 아이템인데요? 똑같은 일성 챔피언 생긴다는 거잖아. 이건 조금 아껴둡시다. 지금 당장은 좀 아까워. 오야 빡세. 자 근데 시공간으로 후들겨 팬다. 공격 속도 올라가요. 공속 패버려. 뺨. 나이스. 야 이거 할만하다. 아직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길만해요. 오케이 다 팬다. 가자. 뚜뚜뚜뚜. 시공간 블리츠 크랭크 얻어주고. 지금 제가 시공간 트리 타고 있으니까요. 쉔도 뽑아주고요. 자 괜찮아. 지금 할만해. 아 애쉬 업그레이드 할까? 빡세다 싶으면은 애쉬 업그레이드 갈게요. 지금 1등 만났나? 아닌가? 아 이거 지겠다. 이제 슬슬 빡세거든요? 아 얻어 터지네.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슬슬 오고 있어요. 시공간 50 나왔다. 자 얘를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에코 넣어서 애쉬 뽑시다. 거인의 결이? 추가 효과 나이스. 뽀삐를 계속 가져가야겠어요. 네. 방어를 달아주고 침묵의 장막도 넣어주고 나나를 넣어주고. 자 열심히 뒤에서 저격해라. 착착 조금만 버텨줘 뽀삐야. 좀만 더 나이스. 할 수 있다.
이제 슬슬 빡세거든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 너무 가늘졌어. 이제 확실히 트리를 타야 되거든요. 시공간 트리를 타서 공속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중반부 넘었거든요, 이제? 슬슬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아, 이걸로 조금 아쉬워. 6시공간. 이거 쓰레쉬 얻었으면 대박인데. 그걸 팔아버리고. 계속 찾아요. 쉔 들어갈 준비해. 이번 판 페이스 완전 좋아. 어? 뭐야? 아! 시공간 깨졌네? 왜 깨졌지? 아 캐틀 빼서 그렇구나! 아! 이거 완전 실수했다! 아!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렸네? 아 캐틀 다시 갖고 와. 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야 이거 망했다. 진을 팔아야 돼요. 아. 자 제발 이겨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안 돼! 어우! 아, 여기까지인가? 제발 버텨줘, 조금만. 아. 아, 힘드네요. 여기까지가 뭡니다. 아. 이게 후반 운영이 안 되네, 내가. 자, 케일, 제발. 너가 캐리 좀 해주라. 오우! 오우! 오우, 너무 쎄! 뭐야, 니네! 아, 이거는 제가 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아, 후반에 운영이 안 된다. 어 아, 그래도 3위! 나쁘지 않았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TFT 팀 전략적 전투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PC 버전을 그 모바일 환경에 맞게 잘 이식을 한 것 같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어렵기는 한데 그 뭔가 조합이 맞춰졌을 때 그리고 내 특성들이 맞춰지면서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뽕맛이 오지네요 진짜. 그래서 출시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즐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